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50분쯤 됐는데, 한 며칠이 아니죠? 계속 따뜻하다가 이제 오늘 내일 비 오고 나면, 조금 쌀쌀해진다고 많이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저희 집 한쪽에 있던 이렇게 스노우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스노우볼 사는지는 뭐 다른 것도 여러 개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조금 예뻐해서 이렇게 10년도 넘은 이런 스노우볼 속에 제가 조금 눅눅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뻐서 오늘 영상 이렇게 함께 담아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왠지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스노우볼과 함께 이야기 좀 살짝 해볼게요. 저 요즘에 뜨개질을 조금 많이 못해가지고 하루 종일 뜨개를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은 막 빨리 완성해서 보여드리는 거 먼저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저뭐 하는지 아시죠? 실부터 사거든요. 실을 샀는데 제가 요즘에 옷 뜨는 데 너무 이렇게 조금 관심이 많이 가서 사실은 관심은 예전부터 많았지만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막 하려니까 잘 진도가 나가지 않아가지고 그냥 옷 뜨는 거 항상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가끔 1년에 막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조금씩 어쨌든 작은 거 떴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본격적으로 해보자 라는 생각에 실부터 샀어요. 근데 사실 옷 뜬다고 해가지고 저도 콘사 좀 많이 사고 싶었는데 콘사는 글쎄 저도 안 사본 건 아니지만 좀 요즘에 일도 있었고 그리고 콘사를 많이까진 아닌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실 수납장에 정말 한 칸을 꽉 채우고는 있어요. 제 수납장이 그 렉이 조금 많이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이렇게 그냥 쇼핑몰에서 세일하는 거 위주로 해서 조금 많이 사봤어요. 저는 직구까지 해보지는 않고 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실 이런 거 주로 많이 쓰는데 요거는 바로 전에 이제 뜨던 옷을 뜨다 보니까 사실 옷을 많이 떠본 게 아닌지라 그냥 이렇게 도안에 나와 있는 정도 이 정도만 뜨거나 아니면 제 맘대로 뭐 아이들 사이즈 정도만 떠봤었는데 요거는 지금 세일하길래 많이 사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볼에 지금 50g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메리노 세테라고 이거 저만 아마 처음 써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많이 써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되게 조금 약간 뭐라 그러지? 유명한 아무튼 많이들 사용하시는 실인 것 같아요. 50g인데 저는 옷을 뜰 때는 일단은 좀 어쨌든 가벼운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가 메리노울 이렇게 되어 있고 또 50%가 아크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실 이만큼씩 한 9볼 정도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지금 양이 조금 제가 뭔가를 만들 걸 예상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뜨개질을 잘 못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막 실을 막 빨리빨리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구매를 하게 됐어요. 요거 만약에 부족하면 그냥 아이들 옷 사이즈 정도 떠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칼라로 할걸 그랬나? 이렇게 지금 두 칼라를 샀거든요. 배색할 그런 의향은 아니었고 그냥 무난하게 이런 백 아이보리 같은 색이랑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들어 확인해보니까 요 컬러 품절됐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서 사실 수 있어요. 요거 블루 블랙이거든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요게 카메라에는 그냥 블랙처럼 보이네요. 은은하게 블루빛도 살짝 돌면서 꽤 괜찮은 컬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 뜨개질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요렇게 어두운 컬러는 조금 많이 힘든 거 아시죠? 코가 잘안 보여서, 근데 뭐 대바늘로 할 거니까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실도 구매했고 지금 시간이 완전 이른 새벽은 아니지만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카메라를 켜다 보니까 목소리가 잠기네요. 그리고 요것도 구매해봤어요. 요거는 요것도 이제 그냥 그 사이트에서 쇼핑몰에서 보다가 바이올라나 몬달 바이올라
바이올라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가격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뭐 다른 루트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뭐 글쎄 사람마다 어쨌든 같은 실을 구매하는 가격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지금 구매했을 당시는 잠시만요. 요거 한 9,000원 정도 준 것 같거든요. 한 볼에 제가 지금 구매한 사이트를 한번 정확하게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바이오라나라고 해서 요거는 지금 컬러가 이제 그렇게 많은 컬러가 있는 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컬러가 있는 실은 아닌데 연한 코코아색. 그런데 이제 이게 요 실 자체가 조금 다 멜란지 톤으로 살짝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많이 잠기네요. 커피도 한잔 마셨는데 아침에. 그래서 연한 코코아 멜란지라고 해서 되어 있는 실을 이렇게 일단은 두 볼만 사봤고요. 요것도 50g이었던 것 같아요. 50g. 그리고 보면은 일단 저는 이제 보통 실을 살 때 모두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한 볼을 사진 않잖아요. 최소 두 볼 정도는 사서 요거는 좀 선물을 한번 해보려고 실을 고른 거거든요. 요거 되게 좀 피부가 조금 저는 예민한 편이 아닌데 좀 피부가 되게 얇아가지고 조금 예민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목도리 하나 떠주려고 일단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색도 무난하게 이제 남자 거를 조금 하나 떠보려고 머플러 목도리 하나 뜰 건데 이것도 조금 더 살 걸 그랬나? 이거 50g짜리 두 볼로 제 계획으로는 그냥 정말 심플한 목도리 하나 후딱 빨리 떠가지고선 선물하고 싶었는데 실을 받아서 보자마자 사실 요것도 저는 택배를 빨리 개봉을 안 하잖아요. 이거 보자마자 약간 실이 되게 그 오가닉이고 좋은 실이잖아요. 오가닉이 뭐 다 좋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합성된 게 아니고 저는 피부를 생각해서 어쨌든 오가닉을 골랐는데 요거 너무 막 그 떴을 때 모양이 좀 그러면 저급해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심플하고 고급스럽게 정말 단순하게 뜰 거거든요. 간단하게 그렇게 예쁘게 나올까 폭 길이 다 이제 조금 머릿속으로 계속 혼자 생각하느라고 이제야 뜯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사실 지금 손에는 그렇게 적게 하고 제가 목에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따가운 느낌 별로 없고요. 항상 이제 캐시미어를 조금 좋아하는 분이라서 보면 이렇게 막 보송보송 뭔가 털 같은 게 보이기는 하는데 따가움도 없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후딱 떠서 줘보는 걸로 완성을 해서 선물을 해보는 걸로. 제가 뜨개질을 선물하는 거를 거의 안 하는데 받는 사람에 따라서 주고 싶은 마음 되게 많은데 받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초점이 나갔네? 될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지금 제가 카메라 초점이 나간지도 모르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걸로는 목도리를 먼저 뗄 거고 그리고 저 이거 진짜 고민했거든요. 뭘 고민했냐면 구매를 고민한 게 아니고 어떻게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저 사실 옷 뜨면서 이거 먼저 말고 죄송해요. 자꾸 목이 잠겨요. 이렇게 완전 컬러풀하진 않지만 저 이렇게 중국산 대바늘이죠? 슉! 요런 대바늘 슉! 이렇게 컬러 있는 하필이면 또 오늘 빨간 파랑이네요. 제가 소매 뜨다가 만 거라서 네, 소매줄 했던 이제 짧은 바늘이었는데 자 요런 거 쓰다가 사실 이것도 저는 좋았어요. 저는 원래 나무 느낌 좋아하고 이게 이제 대나무잖아요. 나무 느낌 좋아해서 모든 바늘이 다 요건데 스틸도 한두 개? 낱개로만 써봤고 근데 이게 나무 느낌 좋아서 대바늘 뭐 별 차 있겠어? 하고선 이제 이렇게 쓰다가 저 슉 이거 예쁘게 뭔가 이렇게 딱 해주고 싶었는데 예쁘게 슉 아직 뜯지도 않은 요거 저도 대바늘 세트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요거는 아직 이거 도착한 지 벌써 이것도 한 3주 됐거든요. 근데 안 뜯었어요. 상자만 오픈했고 요거는 제가 사용해보고 또 다시 다른 영상에서 살짝 기회되면 소개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저는 요걸로
목도리부터 빨리 떠보겠습니다. 아, 비가 내리는데 저는 뜨개질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죠? 짬내서 하는 분들이 많아서 빨리 조금이라도 한 20분, 저한테 지금 20분의 시간이 있어요. 20분만 빨리 뜨개질을 조금 코라도 잡아보고 그리고 아침을 준비할게요.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또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먹던 컵에 그냥 믹스커피를 살짝 부었어요. 아침에 이런 거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 새벽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꾸 몸에 안 좋은 거 왜 이렇게 땡기는지. 아, 커피가 아니고 거의 설탕물이죠. 그래도 제가 이걸 먹어야 마셔야 살짝 느낌이 이제 아, 나 이제 뜨게 하는 시간이구나 느낌이 와서 우선 한 모금 호로록 하고 시작할게요. 괜히 혼자서 막 분위기 내보겠다고 화면이나 예쁘게 찍지 그러지도 못하면서 괜히 또 스노우볼 한번 흔들어줬어요. 눈 내리는 날 맛있는 믹스커피 괜찮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또다시 한번 분위기 내보겠다고 또 한번 스노우볼 좀 흔들어줬고요. 앞에서 봤던 이제 그 실을 꺼내서 이제 뜯어서 띠지 한번 다시 보려고 해요. 몬디알 그 이태리 실이에요. 이태리 실인데 이탈리아 몬디알이라고 하는 그 이제 실 회사인 것 같고요. 이름은 바이올라나. 그리고 뭐 게이지 다 쓰여져 있는데 저는 심플한 목도리를 뜰 거라서 그냥 제 맘대로 느낌대로 바늘을 골랐어요. 6mm 바늘을 잡고 실 안쪽에서부터 슉. 오, 오늘은 그래도 조금 잘 풀린 느낌이에요. 이게 엉켜서 풀리면 은근히 짜증나더라고요. 이제 코 잡으면서 심플한 목도리 한번 떠볼 거예요. 다른 거를 뜰 때는 조금 계산도 하고 그리고 게이지도 확실하게 내보고 대바늘 작업은 보통 그렇게 해야 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도리는 그냥 제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대로 제 손이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시작하려고 해요. 아, 이제 찾았어요. 실 끝을. 이제 바늘로 코잡기 들어갈게요. 그래도 다 그냥 마음대로만 뜨는 거 아니고요. 예상하는 사이즈. 그래도 가늠하면서 이제 아, 나는 이 정도 크기로 해야지 나름 계산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목이 잠기네요. 코 잡을 때는 그냥 보통 뭐 쉽게 하는 방법, 기본적인 방법으로 저도 코를 잡고요. 지금 저는 이제 요거 한코 고무뜨기로 심플한 목도리를 만들 거라서 코수 대충 생각을 했어요. 코수는 2의 배수에다가 양 끝에 모양을 조금 맞춰주고 싶어가지고 플러스 1코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예상한 크기로 지금 폭이 맞나 싶지만 우산은 떠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코 한 코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한 코 고무뜨기는 겉뜨기 안뜨기 뭐 이런 식으로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방법인데요. 약간
겉에서 볼 때는 그냥 일반 메리아스틱이라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요게 살짝 도톰한 두께감도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신축성도 엄청 많이 생기고 고무단 뜨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고무뜨기가. 그래서 요 실에 어울리는 무슨 스티치 이런 것까지 막 생각을 해보다가 가장 심플하면서도 그래도 살짝 정갈하게 그리고 그렇게 나와야 좀 더 실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심플한 기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우선 지금 한 두세 단 이 정도 떴는데 생각보다 폭이 좀 넓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여기에 길이 쭉 올리면 괜찮을까?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선물을 할 거라서 일단 그분의 목이 조금 길긴 한데 정확한 치수 모르니까 대중적인 치수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손바닥에도 대보고 제 목 길이 대보고 많이 뜬 건 아니지만 요만큼 가지고도 머플러는 뭐 크게 막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라서 혼자 계속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목에 너무 폭이 넓나? 근데 뭐 넓어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구상한 이미지는 너무 넓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도저히 가늠이 안 돼서 자를 가지고 재보기로 했어요. 지금 폭이 한 약 12cm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몇 코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지금 대충 보고 있고 저는 그냥 약간 손바닥 정도 폭 넓게 너비가 되게 좀 뜨고 싶었거든요. 조금 큰 것 같아서 이 아까운 제 아침 새벽 20분의 뜨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뜨는 순간은 되게 즐거워요. 즐겁다? 라기보다는 그냥 이 시간이 쭉 됐으면 이런 마음이 있죠. 마음에 안 들어서 풀기로 했어요. 얼마 안 떴으니까. 뭐 이 정도는, 그쵸? 그래도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풀고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아까는 너무 넓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제 폭에 조금 폭을 줄여서 다시 만들고 있어요. 코수도 당연히 줄였고 이 정도면 원하는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적지 않고 머리로 기억하며 한번 떠보려고 해요. 중간중간에 마시는 달달한 믹스커피는 이 새벽 시간에 속을 쑥 훑어줍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아침에는 아메리카노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제 건강을 망치고 있는 거 맞죠? 안 하려고 하는데 참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래도 열심히 떠보고 있어요. 자로 재보기도 하고 이 정도면은 이제 좀 어울릴까 싶어서 이렇게 새벽 시간 뜨개는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 지금 이제 준비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잠깐의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저처럼 혹은 다른 분들도 우리 여러분들도 다 뜨게 할 때 행복하시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새벽 시간에 잠깐 20분 뜨게 하는 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얼마 하지도 못하고 풀고 다시 뜨고 그냥 사이즈 정도만 가늠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20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죠? 저 일단 준비하고 외출 준비할게요.